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광복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상당히 주저했는데, 왜냐?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광복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닌데,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를 예전에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으면 좋느냐 하는 조언을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 방금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금 국민이 보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너무 당내의 문제로만 그냥 이렇게 서로 하지 한 발짝도 이렇게 밖으로 향해서 중도 보수, 개혁적 보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담하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돼서 과감하게 좀 중도 보수의 길로 그냥 과감히 가라.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또 한편 저기 민주당도 또 이게 중도로 오고 서로 여기서 중원에서 서로 부딪혀서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지. 서로 지금은 민주당도 당내 문제에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렇게 싸우고 있고, 여기도 그냥 당내에서 무슨 혁신위원장이 맞느냐 그 틀리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중원은 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국민의 입장은 그 딱 당내 문제는 너희들 문제고, 국민의 문제는 국민들은 지금 이 중원에 너희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혁신위원들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혁신위원들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거나 요청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고, 또 대통령 문제는 뭐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질문도 안 나왔지만, 내가 뭐 만약 나와도 내가 그건 얘기할, 내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양당 전체가 지금 이 제대로 된 경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죠. 전부 당내 문제에 그만 매달려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역사관이나 홍범도 장군 흉상 같은 문제는 언급 안 하세요? 홍범도 장군 문제는 누가 하나 질문을 했어요. 나는 이제 홍범도 장군 문제는 완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 윤주경 의원들이 다 같이 카자흐스탄 갔다 왔지 않았어요?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하원 의원인데, 우리 고려인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홍보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이라도 왕기면 우리가 받은 모든 훈장 다 반납하겠다고 그러죠. 그 훈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다 적으로 만드느냐 이게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안보를 한다면서 적을 자꾸 만드느냐 이게요. 고려인들 50만 명을 다 적으로 만드는 이게 과연 현명한 정책인지 나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작은 만들지 말라. 그거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에 넘어가는 얘기죠, 이게. 여기 연결돼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 홍범도 장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좀 민생과 좀 벗어난 주제들이 현재 당 지도부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당 지도부가 아니라 현 국방장관에게 입에서 나왔죠. 현 정부와 당이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당에 있었을 때 문제가 제기된 거 나온 거니까. 예. 그 사람 개인이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오판이 전체에 이렇게 파급 영향을 줬다는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혹시나 당이 그런 걸 좀 자제하거나 좀 조정하는 게 당도 그것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회장님, 혹시 당 지도부도 직접 만나보실 의향이 좀 있으세요?
내가 태탕 지도부를 반날 의사는 없고 인유한 저 위원장은 그전부터도 참 저거 개인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좀 한번 나와서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전국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응한 겁니다. 혁신이가 그동안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혁신이가 내놓은 안에 혁신안 있잖아요. 혁신이가 내놓은 혁신안 어떻게 보시나 싶어요. 중진 불출마나 나는 저 인유한이라는 분을 참 오래 알고 있는 분인데 저분은 굉장한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플러스를 주고 있어요. 왜냐 저분의 우선 순수하다 이거죠. 순수해. 저분은 무슨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깔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두 번째 저분은 말이죠. 호남 출신으로서 국민의 이 센티멘트, 이 정서를 잘 이해하는 분. 그러니까 내가 아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 왜냐면 그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를 특히 호남 출신으로서 말이지. 세 번째는 저분이 성향이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는 보수 정당에 발이 묶였으니까 내가 아까 농담했어요. 아 이분이 바로 개혁적 보수의 상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선은 잘했는데 그걸 괜히 힘을 안 보태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힘을 보태줘서 이분이 소신껏 이룰 수 있도록 당해서 특별히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 괜히 자꾸 이분이 무슨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무슨 버스에다가 당원 전부 동원해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선거를 위해서 현명한 방법 아닙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장제원 의원이나 대통령과 친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시는데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괜히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냐 그런 걸 그렇게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것을 뭐 대통령과 저 가까운 사람을 찍어서 자꾸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당의 전반적인 것을 조금 혁신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